음악 노예 삶을 살고 있다. 아, 그때 밴드 마무리하고 조금 이렇게 휴지기를 가지고 있을 때 이제 류승환 감독님께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영화 음악을 좀 해볼 생각이 없느냐. 좀 뭐 전혀 할 줄 모르는데요. 아, 그게 이번 영화가 70년대 배경이고 70년대 그룹 사운드 그런 사운드로 쭉 할 거기 때문에 원래 그냥 장기화 얼굴들 할 때 하던 그런 식으로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그 영화 제목은 이제 밀수 영화 잘 됐잖아 네. 잘 되기도 했는데 그 정도 강도로 열심히 산 거는 인생 세 번인 것 같아요. 아, 계속 쪼는 거야? 계속? 네, 입시 때랑. 아, 엄청 쪄? 약간 군복무를 견디는 거랑. 그 정도야? 영화 음악. 아, 근데 해야 되는 일이. 너무 많아? 너무 많고. 근데 일단 뭐, 19곡이고, 그러니까 제가 만든 게 그 영화를 위해서. 웨스트로맨. 그리고 그게 한 50분 분량이에요. 제가 만든 음악만. 그래서 정규 음반은 그냥 제가 마음대로 만들잖아요. 그쵸. 펌펌하고 하는데. 끝도 없이 고쳐야 되고. 아, 그래. 계속 수정을 요구하고. 아, 근데 정말 열받는 게 피드백을 진짜 천 개를 주시는데 반박할 게 없어요. 그래서 말도 잘해. 아, 그거를 조금 이렇게 거쳐가지고 이제 마지막 작업하는 날 제가 감독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야, 정말 축하드립니다. 왜? 음악 감독님 왜? 장기하가 음악 감독으로 일한 유일한 작품을 만드셨습니다. 야, 이제 가시나라. 가시나라. 내가 너 때문에 이 바닥 뜬다 아니야.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아하 허허허 웃으시고 그냥 넘어가셨어요.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믹싱 작업이 이제 남아 있으니까 그걸 믹싱실에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슬슬 이제 야, 음악 감독 이제 내가 베테랑 2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. 아니 저도 절대 저 그때 말씀드려서 절대 안 합니다. 아니 시나리오만 보고 저기 선택을 하셔 이렇게 하시길래 저 정신 차려보니까 또 하고 있었어요. 이미 그러니까 뭔가 네. 심지어 이번에는 한 적도 없는 일렉트로닉에 뭔가 아예 몰라요. 아예 몰랐어요 저는. 그래서 저 유튜브 찾아보고 하면서 공부하면서 하는 거예요. 이 소리 어떻게 만들지? 그게 노예예요. 자, 유승환 씨의 음악 노예죠, 장기하 씨. 노예 생활 중에 뭐 아주 뿌듯했던 기억이 있다고요? 이제 또 김혜수 선배님께서 되게 저를 북돋아 주셨던 또 인정해 주셨던 포인트들이 몇 번 있었어가지고 일단. 처음에 이제 음악 감독을 하면은 전체 리딩 할 때 이제 참석을 하거든요. 아, 그렇지. 네. 그때 김혜수 선배님께서 이렇게 손을 내미시면서 자기라서 좋아요.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. 자기라서 좋아요. 자기라서 좋아요. 자야처럼 나 자기라서 좋아요. 그게 너무 광고 문 자기라서 좋아요. 작업 들어가기 전인데 그게 너무 신났었고 미리 좀 데모를 보내드린 것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신들은 배우분들한테 이제 들려드리고 이런 이런 신에서 이런 음악이 나올 거다. 그래서 이제 감독님께서 늘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아, 김혜수 선배가 그 노래 나올 때마다 춤을 추셔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가 이제 두 번째였고 그 다음에 청룡 영화상을 제가 받고 이제 축하 무대도 했는데 그때 또 청룡 마지막 MC를 보셨잖아요. 그래가지고 제가 퇴근하면서 대기실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 특별히 멋지셨습니다.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자기가 특별히 멋졌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자기가 혹시 장기하 씨를 잠깐 잘못 들은 거 아니야? 아 근데 자기라고 아니 장기하 씨 장기라서 좋아요 장기하라서 좋아요 장기하라서 좋아요 진짜 그런 것까지 하실 거예요? 아니 분량 많이 나왔잖아요 오늘 그런 것까지 해요 이 정도 되니까 저는 차라리 김웅수 선생님 나올 때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분은 따뜻하게 말씀이라도 해주셨는데 아 미안해요 그래요 아니 근데 저 장기하가 최근에 그 JYP 때문에 뭐 속상한 JYP하고 뭐 겹칠 게 없는데 아! 청룡 영화상 시상식에서 음악상을 음악 감독으로 처음 입봉을 그치. 했는데 그걸 받았고 공연도 하고. 트로피를 들고 축하 무대를 했거든요 야 이제 뭐 저는 무대 하면서 야 이거는 뭐 내일 난리 났다 이 시상식 최대 화제감이다 이거는 전무후무한 일이고 이거는 내가 먹었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박진영 형이 드레스 입은 순간 알았지?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부럽지가 않아 그대가 진짜 앉아있는 사람 뭐야?
made of is. Who am I to disagree? 나의 가장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야 했는데 예. 그거를 화제성을 눌러버리는 거야. 거기다 또 못하기까지 했잖아. 아유 왜 그러냐. 아니 그거는 본인이 그런가? 인정한 거잖아요. 예.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예. 이제 본인 어떤 일정 수준에 못 미쳤다. 뭐 그런 건 뭐 다시 하셨잖아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. 첫 영화 음악 감독에 그 수상까지 해서 또 분위기가 트로피 들고. 맞아 들고.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걸 딱 했는데 그게 보통 일이 돼버렸어요. 네. 아니 근데 그 밀수 배우분들하고 유승환 감독님이 너무 막 사랑스러운 눈으로 계속 쳐다보시는 게 그분들 이제 박진영 보면서 오! 이렇게 얘기하지 마! 얘기하지 마!